네,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의 생성과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주 찾는 메뉴에서 파일을 클릭하시고 위에 들어가시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클릭하시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웹스퀘어에 웹스퀘어 프로젝트를 누르시고 넥스트 누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임의로 테스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넥스트 누르시면 컨텍스트 루트를 설정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컨텍스트 루트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 단위입니다.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호출할 때에는 URL 패턴 상에서 패스 형태로 접근하기 때문에 컨텍스트 루트를 설정하셔야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프로젝트 이름과 동일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누르시면 좌측 상단 프로젝트 익스플로어 뷰에서 테스트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우클릭하면 뉴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파일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중에 주요한 세 가지 파일이 있습니다. WebScale CSS, WebScale.js, WebScale.xml이 있는데요. 그 중에도 CSS는 스타일시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임포트해서 쓸수 있는 스타일시트 파일입니다. 그리고 JS는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WebScale.xml은 실제로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작업할 파일입니다. 네, 이번에는 두 가지의 파일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일단 WebScale.xml을 클릭해서 WebScale.xml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sample1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sample1이라는 이름으로 WebScale.xml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이번에는 같은 방식으로 WebScale.xml이 아닌 파일을 클릭해서 sample 2.xm이라는 엑셀 파일을 일반 파일로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테스트 프로젝트 안에 샘플 1과 샘플 2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부분에서 보시면 앞에 아이콘이 모양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샘플 2.xml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XML 파일이고요. 샘플 1.xml은 웹스퀘어 XML 파일입니다. 웹스퀘어에서만 지원하는 XML 파일이고요. 실제로 UI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파일은 샘플 1.xml인 웹스퀘어 XML 파일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프로젝트와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